네, 이번 시간에는 이벤트 타입 중에 폼과 관련된 이벤트 타입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폼이 뭔지는 아시죠? 폼은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서버로 전송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HTML 태그들 이 폼인데요. 이 폼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지만 우리가 그 이벤트 를 전부 다 살펴보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중요한 이벤트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이벤트 타입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레퍼런스를 찾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살펴볼 이벤트는 Submit이라는 이벤트 타입입니다. 자, Submit은, 어, 폼의 사용자가 어떤 정보를 입력하고 그 입력한 정보를 서버로 전송할 때 발생하는 이벤트가 바로 서브 b 이벤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준비한 예제인데요. 자, 여기 사용자가 name이라는 부분에다가 어떤 값을 입력하고 제출을 누르면 그러면 전송이 됩니다. 이렇게 result라고. 자, 그런데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을 누르면 입력을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전송이 안 되도록 자바스크립트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제출 누르니까, name f i 의 값이 누락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고요. 확인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전송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서브 b m i t 이란 이벤트를 아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어, 기본 동작, 이벤트의 기본 동작을 우리가 취소하는 방법, 이전에서 배웠었죠? 예, 그거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코드를 한번 보시죠. 자 보시는 것처럼 어 서브밋 이벤트, 즉 사용자가 자신이 입력한 정보를 서버로 전송할 때에 해당되는 바로 그 이벤트는 이 폼이라고 하는 태그에서 발생을 하는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폼 태그에다가 우리가 서브밋이라는 이벤트를 설치하면 되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ID 값이 타겟인 엘리먼트에 addEventListener를 해서 submit이 호출되면 submit 이벤트가 발생하면 여기에 있는 이 익명 함수가 호출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함수가 호출될 때 여기에 있는 id 값이 name인 이 텍스트 필드 이 텍스트 필드에 Value p r o p 에 접근해서 그프로퍼티 e r t 의 랭스가 0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만약 그래서 0이면 예, 필드의 값이 누락되었습니다라는 어, 경고창을 띄우면서 여기 있는 이 이벤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중에 prevent default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걸 통해서 submit이 발생했을 때의 기본적인 동작 방법. 다시 말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폼 태그에 기술된 이 액션 프로퍼티로 전송하는 기본 동작을 예, 막는 거죠. 방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살펴볼 만한 이벤트는 change 이벤트입니다. change 이벤트는 이 폼에 있는 각종 그폼 태그들 이런 것들의 밸류가 바뀌었을 때 예, 발생하는 이벤트 타입입니다. 자, 그러면 예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부터 살펴볼까요? 자, 여기 있는 텍스트 필드에 change 이벤트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egoing이라고 입력하고 저 폼에서 빠져나오는 순간에 여기 있는 이 폼은 value가 egoing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벤트 타입이, 이벤트 타입 change가 실행이 되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방금 보셨던 텍스트 필드는 이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텍스트 필드에다가 이고 o 을 입력했을 때 여기에 똑같은 텍스트가 입력되는 이 부분은 바로 p 태그의 id 값이 result인 element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벤트는 여기에 있는 텍스트 필드 엘리먼트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니까 보시는 것처럼 id 값이 t인 엘리먼트, 아니죠, 타겟인 엘리먼트에다가 addEventListenerChange라는 이벤트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여기에 어떤 값을 입력할 때마다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입력을 다 끝내고 그리고 포커스를 빠져나왔을 때, 예, 그때 저 이벤트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입력하고 그리고 제가 취소를 한 다음에, 취소를 해서 똑같은 상태가 됐다. 그러면 이벤트는 또 발생하지 않아요. 이해가 안 가셔도 상관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체인지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document getElementByIdResult, 즉, 얘죠. 얘의 innerHTML이면, 바로 여기죠. i n n e r h t m l 에 이벤트 타겟Value. 자, 이것은 뭐죠? 여기 있는 이벤트 객체의 타겟이면 이 체인지 이벤트가 발생한 이벤트 대상인 바로 이 엘리먼트죠. 이 엘리먼트의 밸류 값을 자 여기에 있는 여기에다가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이벤트 타입은 블 r 와 그리고 포커스라는 겁니다. 자, 블 r 는 예, 뭔가 흐릿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고 포커스는 뭐 선명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니까 자, 블러라고 하는 것은 자, 예제를 그냥 보면서 하시죠. 이렇게 텍스트 필드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제가 클릭을 하면 여기에 있는 이 텍스트 필드가 강조되겠죠? 저기 타이핑도 할수 있고 바로 그 상태가 포커스 이벤트가 발생하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제가 포커스로 포커스가 되어 있는 저 텍스트 필드에서, 어, 포커스를 빼면, 예, 블러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코드를 같이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id 값이 타겟인 엘리먼트에 블러라는 이벤트와 포커스라는 이벤트를 이벤트 타입으로 지정을 해서 만약에 블러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경고창으로 블러가 뜨고요. 자, 포커스가 발생하면 경고창으로 포커스가 뜨는 예, 이벤트 핸들러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여기 있는 인풋 텍스트에다가 포커스를 주면 경고창으로 포커스가 뜰 것이고요. 그리고 블러가 되면 경고창으로 블러가 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폼 태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태그들을 어, 태그가 아니죠. 예, 이벤트 타입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이벤트 타입들은 대부분 폼과 관련해서 사용될 때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가 어, 유효한지를 체크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제가 아까 서브밋 예제를 보여드릴 때 이렇게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을 하면 경고창이 뜨면서 필드 값이 없다라고 메시지가 뜨죠. 자 이런 것도 일종의 유효성을 체크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validat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메일 필드다. 그런데 제가 입력한 정보가 이메일이 아니라 그냥 이런 텍스트라고 한다면 제출을 눌렀을 때 이메일을 입력하라고 경고를 띄어서 사용자가 서버로 정보를 전송하기 전에 그 정보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체크해서 서버 쪽에 부담도 줄이고 사용자가 어, 전송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유실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엄청 짜증이 나겠죠. 예,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바로 이 자바스크립트가 제공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벤트 타입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